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과 박과 함께 최과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십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감 예. 네, 고생 많으시죠. 예, 저는 어제 부산에 갔다 왔어요. 예. 부산 자산관리공사하고 네. 주택금융공사 국감 어제 네. 하고 오늘 현장 시찰도 있었는데 네. 대변인 하다 보니까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현장에 가서 예. 그 전술핵 거기다 배치하겠다는 그 동네에 좀 민심도 좀 듣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무튼 박성준 의원님 얼굴 까칠해지셨어요. 최영두 의원님도 요새 고생하시는군요. 얼굴 까칠합니다. 아니 오늘 그 저희도 이제 현장 국감 네. 월성 1호기 2호기 네. 뭐 이게 저 원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아, 왔는데 안전 어떻습니까? 예, 그건 뭐 객관적으로 제3자가 예. 월성 한수원이 이제 만일 자치조사를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 원안위와 제3자가 이렇게 또 경주시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안전 문제 철저하게 챙겨야죠. 네. 그런데 현장에 갔더니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예. 주민들이 나왔는데 자꾸 이제 이런 그 뭐가 문제가 있듯이 보도가 나니까 그 상권으로서는 치명적이 거기 아주 그 간포바다가 있고 네. 굉장히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곳인데 아니 이렇게 자꾸 나와서 하다고 지금 뭐 그 불만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되지 않은 방송이라든가 또 지금 원안위가 조사를 해서 밝힌 객관적 사실 갖고를 해야지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도 있었고 아무튼 거기서 전화로 하려고 그랬더니 안 직접 나오라 그랬으면 뛰어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팬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 나오냐 얼굴 보자 그런 분들이 팬이 많아요. 많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다 듣는 분들 보는 분들이 네. 다 더 잘하라고 막 네.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영두 의원님 우리 준신호 행구가 시려는 소리 한다고 다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무슨요. 아니요. 최영두 의원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성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국민의힘은 당권 분위기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님 을 견제하는 듯한 거의 유승민 때리기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영두 의원님. 저는 뭐 전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떠났으라도 네. 저는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당해서. 저는 뭐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아주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한 뭐 이미 민주당 해버렸고 또 우리 당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대표 체제 이거 의회주의가 발전 나라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나 국가 경제 민생이 비상입니까? 내년엔 더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당대표 뽑아서 그럼 당대표가 그러면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당대표 리스크란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 이게 차라리 선거를 임박해서는 선거를 정말 잘 이끌 선대위원장 뽑고 또 우리 원외에 또 당의 위원장도 많거든요. 당원들을 정말 보살피는 그런 활동하고 대통령 후보 나설 사람들은 대선 앞두고 1년 전부터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들 전당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권 후보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핵관 국민의힘이 지금 크게 자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정치에서 그 큰 흐름을 보면 권력 초기에는 대통령 중심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권력의 해체기 상당히 이제 하락기에서는 권력의 대안 세력으로서 그 중심 세력과는 다른 세력이 등장해서 네. 당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부각됐다라는 것은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럼 뭘 잘못하냐? 저는 크게 볼 때 두 가지라고 봐요. 이번 민심의 큰 방향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경제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경제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냐면 지금 수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 경제 뭐냐면 전 정권 털기만 들어가고 있고 제대로 된 국정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국정 철학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경종을 올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적인 어떤 합리성이 있는 후보로서의 대안으로서의 후보다라고 당권으로서의 당대표로서의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실종에 대한 경종을 또 울리는 거예요. 지금 윤핵관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경제 민주화라든가 정치 민주화를 이뤄왔는데 퇴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건 뭐냐면 당내 민주주의를 일단은 확립해야겠다라고 하는 당신과 민심이 윤승민 전 의원이라고 하는 정책 인물의 상징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도 목소리를 냅니다. 윤핵관이 우리 당 망행 쳐놨다. 그래서 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 의원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민주당으로 반사. 반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 당 얘기하지 말고 국민의 얘기하세요. 여야가 좀 이렇게 좀 경쟁이 이런 좀 선량한 아주 좋은 경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뭐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셨죠. 유승민 대표는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네. KDI에 계셨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당의 좀 정책적인 그 제안들 같은 거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적 신망을 반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당내 이야기는 당내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나라를 이끌어지고 여당의 한 일원으로서 또 네.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낱말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난 참 우리 저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서 그렇게 마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비상대책위원회고 뭐 전부 경제 민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금 대통령도 뭐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리는 분들 지금 에너지도 대단한 위기거든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최영도 의원님한테 이 방송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겠잖아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이 5년 동안 청사진 그리면서 경제 크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제대책위원회를 마련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부터 만들었어요? 언론탄압 TF부터 만들었잖아요. 언론탄압 TF의 진상규명 TF. 언론탄압 TF부터 만들고 자막 조작 사건 경제의 이러한 상황에 아니에요. 대해서 진단하는 비상상황실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대표로 내세워서 상징적인 경종을 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무튼 뭐 우리 민주당도 하고 같이 경제 비상상황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예. 최영두 의원도 최영두 의원님이 처음 아까 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 민생하고 상관이 없이 당권 경쟁 이런 그러니까 거 바람직하지 정말 않다. 지금 우리 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보다 이제 좀 더 건설적이고 보다 이 비상을 극복하겠다는 안보도 그렇고 그런, 모든 비상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권 경쟁 얘기만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친윤 그룹의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동훈 카드가 이 당권에도 지금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당권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지금 이게 6개월이면 한동훈 전 예. 장관이 당권으로 간다고 계속 이름이 그런데 오르내립니다. 뭐 저희들 여권으로서는 참신한 인물들 그 스타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정확하고 이런 분이 있다는 건 큰 자산이죠. 자산이고. 그 정치적으로 그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은 오히려 정말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비상사항을 돌파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집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 나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예, 일단 어떤 그 고비를 넘는다든가 이렇게 나면은 총선 또 뭐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걸 언제 다 알겠습니까? 총선 나설 것 같습니까? 한동훈 장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해 1년 반인데 그 사이에 좀 정부가 위기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할 경우에 뭐 하겠지만. 그 또 여권 내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도 계속 필요하고 국민들이 결국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겠네요. 국민들이 선택한다고 했는데 아, 왜? 국민들이요? 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하겠죠. 자, 아니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 나온다. 그 중에서도 좀 유상범 의원이 당권 특히 이제 당 대표까지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민심과 당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장관 이야기 아니고 주변 사람들 아니, 이야기죠. 아니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 나왔다는 것은 모락모락 피운다는 거고 김을 좀 내기 시작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8개월 만에 대통령 되니까 한동훈 장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국정 운영이 정말 지금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다시 불러서 그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고 뭐 총선 뭐 한다? 이거 오보 중에 오보고요. 국민이 지금 납득할 아유. 수 있겠어요? 지금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 의원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거예요. 주변에 이제 호사가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맞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총 역대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1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2순위고 네. 개인의 개인기는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도 정책 인물 얘기할 때 네. 구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구도가 설정되는 건데 가장 큰 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아바타가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40% 못 넘을 거라고 봅니다. 30% 지지율이 유지하면 다행이고 2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건 건데. 나중에 틀릴 수 있으니까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니 정치는 자, 분석을 하고 주장과 주의를 예, 하는 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장관을 그만두고 총선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총선에서 낙선을 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인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관이 너무나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1년 네. 한 반 남았고 그 사이에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위기 극복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네. 집중할 것이고요.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뭐 거대 야당에 막혀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이른바 그 윤석열 정부의 완성을 가르기 위한 방법인데 네. 그때 이제 이 선거를 이끌 만한 어떤 치어리더라고 할까요? 네. 대표 얼굴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얼굴이 필요할 때 그럼 강료들 중에 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당에서부터 주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네.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판단에 따라 할 일은 그런데 제가 10초만 얘기하면 유상범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정말 아끼는 건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뭐 검사 선후배 사이에. 검사 선후배인데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아끼면은 지금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벌써 띄우는 건 견제하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미리 띄워서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영주 의원님.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치고 장구 죽다. 아니 정치의 해석이라니까요. 한동훈 카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미국 통 예. 최영두 의원님. 통은 아닙니다만. 계속 예.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미국 예. 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권 주자들이 계속 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비핵화 선언 탈퇴하라 뭐 NPT도 탈퇴하라 얘기 나오고 전술핵 얘기 나오고요. 핵무장 핵 개발 나오고 우리 동네에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분들이 주로 강력한 지지 기반들에서 많이 나오는 여론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남북한 비핵화 선언은 사실 북한이 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파괴해버린 셈이고 비핵화 선언은 어긴 지 오래됐죠. 그러나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평화적 노력을 다해왔던 것이고 또 9.19 군사합의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눈과 귀를 반쯤 닫아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그로부터 후방 얼마까지 군사훈련이나 여러 가지 정찰 수단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저렇게 막 계속 도발 일변도로 나가고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최근에 그 미사일 저수지 발사 이런 것들은 초기에 킬체인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저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방어 능력까지 이렇게 후퇴해가면서 했던 부분은 원상복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핵 이 문제 이거는 어제인가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또 국제사회 또 동맹인 미국과의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런 여론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당대표 후보자 잠재적 후보자들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적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정진석 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분들이 한미동맹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주장들을 보면 반미 노선을 가고 있어요. 무슨 반미 노선이에요? 어떤 얘기하면 미국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국을 믿을 수 없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핵 확산 방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이 NPT를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예. 비확산 조치의 조약에 대해서 90년대 북한이 NPT 탈퇴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핵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NPT 탈퇴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 억제하는 거, 억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하자고 하는 것 자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하는 거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뭐가 왔냐면 핵우산 아래 있었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더 나가야 되냐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만들어내야죠. 외교력을 만들어내야죠. 미국하고 더 긴밀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림도 더 그려주고, 또 북한과 관련된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한라인을 가동한다든가 이런 모든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가 나오냐, 미국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핵무장하자,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네. 핵 관련된 그 정치권의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그럼요. 핵 확장 억제는 미국이 뭐 포기할 그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얘기. 그분의 말씀에 이제 우리 박승윤 말씀이 일부 만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 미국의 NPT. 그래서 네. NPT 우리도 한때 70년대에 그 주한미군 철수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력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그 공산화 이런 걸 보면서 한때 잠깐 핵무장을 검토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곧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무역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우리는 원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NPT 체제라는 건 우리 정부가 저 비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고, 지금 이게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당내 이제 일부 입장인데 그리고 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뭐 반미가 아니고요. 자, 지금 이번에 핵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더골 대통령이 프랑스의 더골 대통령이 핵 개발을 결심했을 때 그 상황 비슷하게 돼가고 있다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자, 북한이 이제 드디어 대륙간 탄도탄을 통해서 LA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달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전에 더골이 물었듯이 자, 미국이 그러면은 우리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LA를 포기할 것이냐. 왜냐하면 LA도 사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뉴욕도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근본적 의문을 이제 우리가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핵 공유 같은 거는 나토식 핵 공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문제고 정말 한미 간의 굳건한 믿음이야. 지난 정부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지금 저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좀 윤석열 정부가 잘 못 읽고 있다고 봐요.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역외균형 전략이라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내세워서 이란을 견제하는 거고, 지금의 동아시아에서는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서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중국의 견제 세력으로서의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국가를 일본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스크럼이 짜지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쿼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고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는 칩동맹이고, 모든 게 대중국 견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대단한 또 위협이 되고 있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세계 전략을 미국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핵 문제, 핵 확산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전략이라든가 세계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 이걸 설명해야 되는 지금 거예요.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하나 좀 네. 간과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뭐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아,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킬체인 같은 방어수단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자. 한미일의 정보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잠 잠수함 작전을 지난번에 했던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일본 때리기 시작해버리면. 자, 여기까지 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만합니까?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예, 예. 이 발언 왜 국민의힘에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뭐 대법원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양심 고백하듯이 하듯이 계속 야당 의원이 따져 묻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양심에 따라 이야기한 건데 그랬더니 이제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전에 그 누구죠?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죠. 네. 이사장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은 쭉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게끔 했던 아니 그 이전 과거에 저 노동운동 해가지고 인사하셔야 돼, 이제. 노동운동을 잘 아시는 분이 강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야기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김문수 위원장은 빨리 인사하세요. 자신에 걸맞는 철학과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시계에 맞지 않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한교안 전 총리와 옵니다.